1919년 3.1운동 이후 연이은 의사들의 폭탄 의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경찰은 독립운동가 검거에 독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96년 매국노 이완용과 일제는 조선의 경제 수탈과 대륙 침략의 발판을 위해 조선은행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매파 역할을 하던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1927년 장진홍 의사의 폭탄 의거가 실행됩니다. 일본 경찰은 다시 한번 간담이 서늘해지며 관련자 색출에 혈안이 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체포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원노, 그의 수임번호는 264번이었습니다. 그 장진홍 의사가 일경에 검거되자 3년간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무죄로 출소한 그는 자신의 오를 자신의 수임번호를 따라 육사라 정합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 이육사. 그가 의열단 단원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31년 이육사는 의열단과 중국 국민당 정부가 연합하여 만든 조선군관학교 간부훈련반에 들어가 1기생으로 졸업합니다. 그 후 정의부, 군정부, 의열단 등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하며 독립투쟁을 맹렬히 이어갑니다. 1935년 귀국 후 육사라는 필명으로 시 황혼을 발표하여 시인으로도 등단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변절했던 수많은 문인과 지식인들이 일제에 기생하며 문화권력을 누렸던 것과는 달리 이육사는 17번의 투옥과 일제의 혹독한 고문에 맞서며 의열단 단원으로서의 실천과 시인으로서의 굽히지 않는 항일 의지를 우리 민족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1943년 어머니와 큰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잠시 귀국했던 이육사는 조선군관학교 출신의 의열단 간부라는 이유로 일경에게 체포되어 북경의 일본 총영사관 교도소로 압송됩니다. 이육사는 그곳에서 의열단 동지인 여성 독립운동가 이병희의 투옥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이 이병희의 남편이고 독립운동은 자신이 했을 뿐 이 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병희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병희의 독립운동 가담 여부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일제는 1944년 1월 11일 이병희를 석방하는 대신 의열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육사에게 참혹한 고문을 가합니다. 이병희의 석방 닷새 만에 이육사는 일제의 고문에 의해 옥중에서 서거합니다. 일경은 이병희를 이육사의 아내로 알고 있었기에 이육사의 시신을 수습하도록 이병희에게 부음을 전합니다. 이육사의 시신과 유품을 수습한 이병희는 자신의 눈앞의 상황에 통곡합니다. 이육사의 코와 입에서 거품과 피가 흘러나온 채 두 눈을 뜬 채로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병희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육사의 눈을 감겨줍니다. 그 후 이병희는 이육사의 시신을 화장하여 가족에게 넘겨줄 때까지 유골함을 품고 다녔으며 일제에 의한 유골 훼손을 염려하여 맞선을 보러 가는 날에도 유골을 몸에 품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육사의 옥중 서거 후 1년 7개월 만에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퇴계 이황의 14대손
세 형제가 모두 의열단 단원, 실천가이자 참 지식인, 그가 바로 의열단 264입니다.